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좀 오랜만에 오늘 인복일 회장님 모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그런 역사 공부, 이승만 생애편을 계속했을 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역사 교육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해 주실랍니까? 오늘은 해방 후에 유명했던 그 거물 간척 성시백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성시백. 예. 네. 좀 해 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 그 김구 선생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성시백 거명을 했었죠. 예. 그때 설명을 못한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해방되자 우리 남한은 무정부 시대였죠. 미국 군정사령부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미 군정이 공산당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간첩 천국이 아니라 공산당 천국이 되었던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미국과 한국을 마음껏 농락했던 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시대의 간첩이라고 그럴까요? 그 성시백. 그리고 그 성시백과 백범 김구 선생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열어주실까요? 예. 거물간첩 성시백. 거기 위에 얼굴 사진 두 개가 있는데 젊은이 사진하고 오른쪽에는 수염이 시커먼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이 두 예. 얼굴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젊은이 얼굴이 저렇게 변장을 하는 거죠. 예. 예. 이 성시백은 그 변장의 아주 고수였다고 합니다. 자, 밑에는 저 백범 선생을 이 간첩하고 같이 얼굴을 모셔서 미안합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도대체 성시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예. 이 사람은 1905년생으로 백범 선생은 1876년생이고 약 만 29세 차이 부자지간 같은 아들 같은 사람이죠. 여기 두 번째 화면에 보시듯이 오래된 인연, 힘들 때마다 도와준 임정의 은인. 성시백이라는 사람은 임시정부가 힘들 때 도와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은 한국에서 조선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27살 때인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장제석 정부, 국민당 정부죠. 장제석 정부에 의장 취업을 하죠. 어떻게 의장 취업을 하느냐. 장제석, 중국, 그때는 대만으로 가기 전에, 모택동 공산국과 내전을 벌일 때입니다. 장제석 직계 사령관인 그 호사령관이 있었어요. 호씨라는. 예. 그 사령관의 막내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신문 기자로 위장해서 일을 하라 이런 중국 공산당의 밀령을 받고 장제석 정부의 그 직속 사령관 수하로 들어가니까 그 간첩 활동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국민당 정부 장제석과 임시정부 김구 주석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김구 주석이 장제석 국민당 정부에 원조를 요청한다든지 뭐 뭘 도와달라고 얘기한다든지 할 때 가운데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면서 이 폭넓은 인맥을 쌓게 되죠. 임시정부에 있던 독립운동가들과 이 오른쪽 사진에 보이듯이 이 사진은
1945년 해방 직후에 11월 달에 서울로 환국하기 전에 전에. 찍은 임시정부 요인들 기념사진입니다. 환국 기념사진.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해방될 때까지 45년까지 약 15년 가까이 10년 넘게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이런저런 인연을 맺은 그런 사람이 간첩 성시배 이게 두고두고 악연이 되는 거죠. 아주 나쁜 인연이 됩니다. 자, 해방이 돼서 귀국을 합니다. 이 해방과 즉시 한국은 좌우투쟁 싸움터가 되죠. 그때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 승인하지 않아요. 미국은 장제석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장제석의 도움을 받아온 임시정부가 귀국하면은 이게 친장제석 정부, 반미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자격으로는 들어올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 그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정부 행세를 하지 말고 미 군정에 순응할 것, 서약을 받고 귀국을 허가합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저기 사진은 맨 오른쪽에 하지 중장, 미군 사령부 사령관이죠. 가운데 김구 선생, 왼쪽에 이승만 박사입니다. 김구 선생이 귀국 직후에 이승만 박사가 김구 선생을 하지한테 소개하는 자리였죠. 김구 선생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영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알파벳도 모르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통역 겸 안내인 겸 역할을 한 거죠. 자, 성시백도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는데 이미 중국에서 쌓아왔던 그 인맥과 국내 인맥 이걸 엮어서 이제 본격적인 간첩활동. 남조선을 소련이 북한과 함께 공산화시키는 작업에 가담하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게 서울 정동에 있는 옛날 러시아 공사관 건물. 해방 이후에는 러시아 영사관이었죠. 6.25 때 폭격받기 전에 건물 전체 사진입니다. 지금은 저 중탑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소련 영사관 근처에 본부 아지트를 만들고 남한 공작 착수하는데 부산으로 들어왔다가 성시백이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 가서 김일성의 이런저런 배낭 공작 시나리오와 자금을 받아서 다시 46년 이듬해 서울에 정착을 하죠. 서울 정동에 아지트를 두고 이 사람은 동계번쩍 서해번쩍 어느 날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홍길동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김일성, 박헌영과 남조선 먹기 경쟁, 남반부 지하 대표부 설치, 남조선 특별정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 남조선 특별정치위원회 이것을 김일성은 남반부 지하 대표부다. 그 직속이 자기가 선택하고 이 직책을 맡긴 성시백입니다. 성시백을 남조선 특별정치위원회 위원장. 기구 이름을, 조직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북한의 소련 군정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든 거죠. 오른쪽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스티커프. 북한 총독
슈트코프. 왼쪽에는 김일성과 박헌영입니다. 모자 쓴게 김일성, 안경 쓴게 박헌영. 이 김일성은 성시백을 남조선 치하 대표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사령관은 말은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남로당을 감시하라. 남로당보다 더큰 공을 세우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거액의 공작금과 또 금식에 든 귀중품들도 많이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나중에 새 아들이 되는데 이 가족들한테 특혜를 많이 줍니다. 이렇게 자기 직속 부하로 김일성과 성시백 형제처럼 그런 수령과 부하죠. 이렇게 똘똘 뭉쳐서 박헌영의 남로당과 남조선 먹기 경쟁을 벌입니다. 왜 경쟁을 합니까? 소련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스탈린이 북한 두목으로 임명해 줬잖아요, 김일성을. 무명의 저 빨치산 병사, 무명의 존재를 북한은 넘겨줬기 때문에 소련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박헌영보다 못하면 안 되잖느냐. 그런 경쟁을 벌입니다. 이 경쟁 심리를 또 슈트코프가 교묘하게 이용하죠. 경쟁을 붙입니다. 직접 따로따로 직접 지휘하면서 북로당, 남로당 모든 그 좌익 정당을 통합해서 노동당을 만드는데, 북에는 조선 노동당, 남에는 남조선 노동당. 충성 경쟁이 불꽃을 튀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시백이 활약을 하는데, 성시백의 눈부신 4년, 오른쪽에 변장한 성시백 얼굴, 사진이 이거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첫째로 임정 요인들, 중국에서 12년간 인연을 쌓았던 임정 요인들과 그 임정 요인들의 측근 정치인들, 독립운동가들. 이런 중국에서 이미 다 포섭을 했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또 새로 팔을 짭니다. 두 번째로 경찰, 군대 침투, 공권력을 공산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경찰관, 군인, 여기에 박헌영은 박헌영대로 남로당 당원을 만들고, 성시백은 성시백대로 그걸 이용을 합니다. 세 번째, 미 군정사령부의 침투예요. 미 군정사령부의 침투에서 미국이 남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샅샅이 기밀을 캐냅니다. 또 미국 대사관, 중국 영사관 이런데, 대사관 그때는 설치가 안 돼서 전부 영사관이죠. 한국이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 영사관, 중국 영사관의 서기관, 통역관, 이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이게 전부 성시백의 부하들이에요. 다음에 공산계열 신문 11개나 되는 신문사를 운영하거나 지원하거나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과 중국과 밀수, 밀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공작금을 벌어들입니다. 이 시점에 1946년, 47년 이 시점에 최대 임무는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되는 것을 막아라. 이렇게 큰 대목만 줄여서 7가지, 8가지 이것을 할 때, 이 성시백은, 어찌나 변장을 잘하는지, 북한에 올라갔을 때 김일성이도 성시백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정도였다. 라고 김일성 회고록에 써놨습니다. 자, 이제 김구 선생과의 관련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아, 간첩 성시백이 김구 선생을 북한에 가도록 권유한 기록, 그게 남아있죠. 성시백이 북한 김일성, 김두봉 이 사람들 편지를 가지고 김구 경교장으로 가서 김구 선생한테 전할 때에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저는 김일성 장군님의 특사로 왔습니다. 백범 선생님을 조국, 통일 조국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김일성 장군님이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십니다. 북한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시백은 김구 선생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깊이 관계를 맺었던 독립운동가들, 유명한 장관, 장군들 여러 명입니다. 이분들하고 부모 부자지간처럼 형님처럼 어떻게나 잘 모시는지 다들 아, 그 젊은 고마운 독립운동가 청년 이렇게 믿고 귀여워해줬던 거죠. 그 중에 어떤 광복군 출신 어느 장군은 성시백과 호영호제 관계를 맺었어요. 형제 관계를 맺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여기 가운데 신문 사진이 보이는데요. 빨간 글씨로 제가 노동신문 1997년 5월 26일자 한 지면을 통틀어서 북한이 김정일 시대죠. 97년이니까 고난의 행군 시대인데 이때 5월 26일자에 노동신문 한 페이지를 털어서 성시백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대단하네. 무엇을 특집 보도했느냐?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민족의 영수는 김일성이죠.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 예. 성시백 공로를 쫙 했는데, 여기에 가지가지 성시백의 간첩 활동들이 다 나오네. 북한이 공개해서 인정하는 기사가 된 거죠. 거기에 일부를 읽어보면 성시백 동지는 4월 남북회의 성공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반동 분자 김구 선생을 돌려세우는 사업체에도 큰 힘을 넣었다. 그러면서 여기 또좀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노동신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예. 성시백 동지는 계례 국방부부터 군사령부, 헌병대, 육군 정보국에 이르기까지 조직선을 늘리고 적군 와해 공작을 벌였다. 계례 정부, 경찰, 정보, 남조선 미군 부대와 장개석의 영사관까지 정보 조직원을 그물처럼 펴놓았다. 이런 대목도 보이고요. 또 북해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회 안에서 민족적 감정과 반미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로 진지를 구축하고 이게 무슨 진지입니까? 진지를 구축하고 국회 부의장과 수십 예, 국회의원을 포섭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군 철퇴 요청과 평화 통일안을 발표케 함으로써 미대와 남조선 계례도당들을 수세와 궁지에 몰아넣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김정일이가 제 아버지가 김일성이 죽고 자기가 이어받아서 할 때에 5월 달에 성시백 혁명 열사 공로를 이렇게 치하하는 기사를 쓰게 만들었는데 왜 5월에 했을까? 이렇게 뒤늦게 또 했을까? 이 성시백의 아들들을 김일성이가
무지무지 우대를 했어요. 예. 차를 많이 주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 공로를 갚아야 된다고. 김정일도 그 사람들을 다 이해받았어요. 5월 달은 성시회의가 한국 검찰에 검거된 달입니다. 6.25한달 전에 검거돼 가지고 6.25 터진 이틀 뒤에 한국 정부가 철수하면서 처형했죠. 그렇구나. 그걸 기념해서 5월 달에 이런 신문 특집을 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많이 보신 1948년 4월 22일 날 평양에서 김일성을 따라서 그 남북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김구 선생이 오른쪽으로 두루마기 입은 모습입니다. 밑에 사진은 그 회의장에서 김구 선생이 연설하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김구 선생이 왜 이랬을까 하는 당시에 백범의 심리 상태랄까? 나름대로의 자기 이념이랄까? 이런 걸 엿보게 할수 있는 자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중국 공사 유오만. 중국어 발음으로는 리우완. 유오만 공사가 김구를 찾아가서 설득하면서 대화를 나눈 그 기록을 약한 시간에 걸쳐서 경기장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끝내고 나서 이 유오만 공사가 그걸 영문으로 작성해가지고 본국에도 보내고, 당시 이승만 박사는 국회 재헌 국회 국회의장이었죠. 이두 분이 만난, 유오만과 김구가 만난 날짜가 48년 7월 11일. 재헌국회는 5월 31일 열어가지고, 이때, 헌법을 한창 제정할 때입니다. 7월 17일 날그 헌법이 공포되죠. 당시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 는 22일 날인가 했죠.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김구를 좀 어떻게 설득을 해보자. 중국의 장제석 총통이 유오만 공사한테 김구를 마지막으로 좀 설득을 해보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편지를 거고 장제석 편지 또 외무장관 편지까지 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이 유오만 공사는 중국 공사이면서 유엔 한국 의원단 대표이기도 하죠. 그리고 김구를 아버지같이 섬겼고, 그 김구 아들, 둘째 아들입니까? 김신 장군 친구예요. 그래서 백범 선생님, 제가 김신을 친구로 여기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제석 총통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김규식 세 분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제발 공산주의를 추종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데 김구는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내 생각을 얘기할 때가 오리라. 이런저런 대화 끝에 유오만 씨가 말하기를, 내가 이승만 박사를 만나보니까 지금 국회의장이고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부통령 선거에 김구 선생을 모시려고 합니다. 부통령으로 모시고자 하니 제발 세 분이 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구 선생은, 나는 이미 반미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서 내가 들어가면은 반란만 일어날 거야.
이 정부는 내가 정부를 인정할 수 없으니 들어갈 수 없어. 통일 정부가 아니면은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할 조건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 대목을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내가 북한에 간 것은 북한이 현상이 어떤지 실정을 좀 보고 알아보고 싶은 목적도 있었던 거야. 가서 보니까 북한군이, 인민군이 너무너무 막강해. 이 인민군이 그 확장 작업을 지금 스톱하고 한 3년을 기다려준다 해도 그 3년 동안에 남한이 도저히 그 현재 인민 수준을 따라갈 군대를 만들 일은 불가능해. 내가 보니까 이 소련은 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죠. 소련은 외국 비난을 받지 않고도 손쉽게 그 북한군을 이 사우스 코리아 남조선으로 남진시키는데 써먹을 게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남한에 단시간 내 정부를 수립할 것이고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그 5월 1일 날 메이데이 큰 기념식을 벌일 때 북한군 사열을 시켰거든요. 보여줬거든요. 스티커프가 보여줘라. 그거를 보고 놀랐던 겁니다. 그 자기의 그때 이 느낌을 이 중국 공사한테는 솔직히 털어놓은 거예요. 이 말은 곧 평양에서 발표했던 4월 30일 발표했던 남북 공동성명 있지 않습니까? 제 정당 단체 연석 회의 결과 공동성명. 사실 이 공동성명은 이미 이 평양에서 남북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스탈린이 스티커프한테 지시한 공동성명입니다. 이미 공동성명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4월 30일 그 시나리오에 따른 회의를 끝내고 나서 남북한 대표들이 사인을 하고 읽었을 뿐이죠. 그 공동성명의 핵심은 그겁니다. 남북한의 해군을 철수하고 남한에서는 미군을 즉각 철수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남북한 제정당들이 임시정부를 만들고 통일된 인민 독립정부를 세운다. 통일정부를 세운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평양회담에 남북한 연석회의에 참석한 정당들만 가지고 통일정부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군이 철수한다 해도 남한을 침공하지 않는다. 내전은 없을 것이다. 이게 공동성명 골자예요. 스탈린이 만든 골자. 스탈린이 유엔이다 어디다 계속 떠들던 주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김구가 가서 보니까 북한 군대가 막강하고 쓰려니 언제든지 이 군대를 남쪽으로 진격시킬 게 뻔하단 말이에요. 무슨 정보를 어떻게 들었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는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단독 정부 수립 안 한다고 약속했다. 북한은 남쪽 침략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전의도 끊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런 것만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됐죠. 이 공동성명도 곧 거짓말이 될 것이죠. 48년에 이런 말을 했는데, 2년 뒤에 6.25 침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토를 했다고 할까요? 이게 북한 소련의 선전이라
이건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실패한 게 그럼요. 아닐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워낙 기부사에서 또 충직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걸 다 알면서도 북한에 갔다 와서는 이런 말을 한마디도 국민들한테 발표를 안 해요. 정당들 간에도 발표를 안 해. 아무도 알리질 않아요. 침묵의 미스터리. 왜 그랬을까요? 이게 김구의 정체성이랄까? 독립운동가, 임시정부를 평생 지켜온 남다른 애국자, 독립운동가로서의 김구. 왜 막판에 이럴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파 진영에서 고립되어가는 암살 사건들 때문에 미군에까지 범행의 배후로 몰려서 재판까지 받아야 한. 이렇게 궁지에 빠진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남북 통일 카드를 빼들었다. 이렇게 분석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당시에 48년 7월쯤이면은 중국 대륙의 국공 내전, 예.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모택동공과의 전쟁이 그 결판이 나갑니다. 만주를 전부 점령하고, 황하 이북은 물론 북경 다 점령하고, 양자강, 국민당 정부가 있던 남경, 샹하이, 이게 곧 함락 직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때문에 만주가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된다? 그러면 내가 살기는 북한을 선택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과연 그런지 어떤지는 백범 선생한테 물어봐야 알겠는데, 안타깝게도 6.25 직전에 육군소의 안비가 총사를 하니 얼마나 답답하다고 하십니까? 김구 선생이 계속 살아서 6.25를 치렀더라면 김구 선생의 목표, 자기 정체,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드러났을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성시백의 눈부신 4년의 암약을 살펴보죠. 이거 하나하나가 참 대단한 일거리입니다. 대단. 유엔 감시 총선, 소련이 거부하고 남쪽만 하는데, 그때, 남노당은 소련이 1월 22일경에 유엔의 남북한 총선 결의안을 거부하고 북한에 못 들어온다. 우리 선거 안 한다. 그러자 일주일 뒤에 김구 선생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반대한다 발표하고, 그리고 2월 10일경인가 또 2월 7일인가 남노당이 단정 파괴, 반대 방향 선언을 하고, 또그 며칠 뒤에 김구, 김규식 두 사람이 북한과 회담한다 발표. 착착착착착 이렇게 물려 돌아가는데, 그때 성시백은 무엇을 했느냐. 국회의원들한테 자금 지원을 합니다. 자기가 포섭한 사람들. 출마하라. 특히 한독당 출신들. 한독당은 김구 선생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서 총선거에 불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성시백은 선거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국당 이름을 낼 수가 없으니까 대거 당선되죠. 198명 당선자 국회의원 수인데 그중에 80여 명이 무소속이었어요. 가장 큰 그룹이었어요. 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특별 법을 제정하죠.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입법한 법입니다. 친일파를 빨리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민특위 그 위원회가 국회 독주, 모든 걸다독 차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헌법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입법, 행정, 사법, 자유민주 체제인데 반민특위는 다못 믿겠다. 다 친일파 투성이다. 우리만이 친일파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 한다. 그래서 국회가 조사도 하고 조사위원회 또 국회가 특별경찰을 따로 만들어서 검거, 연행, 고문 다 하고 처벌 이 검찰도 있고 사법부도 있는데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국회가 만든 특별검찰부가 이 반민특위가 만든 특별검찰부가 수사, 구형, 또 재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상권을 한 손에 들어주고 친일파를 우리만이 청산할 수 있다. 강행하는데 이 반민특위에 들어간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성시백이 포섭한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 국회 프락시 사건이 터지죠. 불확실하군. 49년 6월에 이 프락시 사건도 아까 북한 노동신문이 발표했듯이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수십 명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그겁니다. 여기 왼쪽에 눈 감은 안경 낀 분이 당시 국회 프락시 사건으로 검거돼서 징역형을 받은 김모 씨 국회 부의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군 즉각 철수 결의안 내고 평화 통일하자 통일 방안 결의하고 국회에서 난리 칩니다. 한쪽에서는 반민특위, 한쪽에서는 국회 프락치. 이게 국회가 전부 성시백의 손 안에서 놀아나요.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아요. 참. 농락한다 그럴까요? 이걸 알 까닭이. 그런데 49년 말부터 49년 봄부터 국회 프락시 사건이 터지기 한몇달 전부터 오제도 검사, 유명한 그 오제도 어제도 검사. 검사 팀이 정보를 캐치해서 수사를 진행하죠. 이 성시백의 그야말로 혁혁한 공로, 아까 미국 대사관, 미국 영사관, 중국 영사관의 서기관도, 외교관도 받고, 통역관도 받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받았겠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 사진에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때문에 예. 이승만 대통령하고 중국 장제석 총통이 악수하는 사진인데 이거는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태평양 안보 동맹을 맺자 유럽에서 나토가 나토 안보 동맹이 벌써 출범했는데 우리도 하자. 그래서 안보 동맹을 위해서 장제석 총통을 초청해서 저 진해에 있는 해군기지 거기서 극비 회담을 하는데 이그 회담 내용까지 다 탐지해낸 게 성시백. 중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 전부 막간
실세들을 포섭해 놨으니까. 아니, 자기 사람을 갖다 박았으니까. 그리고 또 무시무시한 것은 국군 무력화 작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 국군, 미 군정시대는 국방경비대죠. 국방경비대에 남로당 대거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제주 반란 사건, 제주 폭동 사건, 대구 어저저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 사건이 나면서 이승만 정부가 군대 군부에 있는 남로당 세출 작업에 들어가서 숙군 작업. 거기서 쫓기어 지목받아서 쫓기는 사람들이 월북을 합니다. 그때 저 춘천 북방에서 38선을 경비를 맡고 있던 8여단이라는 그 부대에서 이명의 소령, 강태문 소령과 표무원 소령 두 소령이 자기 대대, 1기 대대 10번을 했는데 대대장으로 2기 대대 병력을 끌고 38선을 넘어가요. 1949년 5월 얘기입니다. 5월 4일날 표무원 소령이 끌고 넘어가고 하루 뒤 5월 5일날 강태무 소령이 끌고 넘어가는데 이것을 관리한 것이 성시배. 관리 지휘한 것이 성시백입니다. 이두 소령은 성시백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1기 대대가 한 대대는 450여 명이고 한 대대는 300여 명인데 소령이 끌고 넘어갈 때 우리 야간 훈련을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장병들 속여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38선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누구나 밤에 예. 올라가니까. 38선이라는 건알수 있는 그 표지판들을 전부 떼어내고 국군들이 모르게 떼내고 나서 이 국군들이 전부 38선을 넘는 순간 포위해버려요. 세상에. 납치하는 거죠. 그때에 그 대대병력의 한 절반쯤 국군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반쯤만 데리고 넘어가죠. 6.25 터지기 1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훈련하던 공군기가 여의도에서 뜬 공군기가 북한으로 넘어와. 또 저기 어디 군산 공군기지인가? 어디서든 넘어가고. 또이 해주 앞바다에서 있던 해군 소해정이 또 월북하고. 이 이따가 일어납니다. 이 성시백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국군을 무력화하면서 6.25 침략 전야에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거. 흔히 말하기를 이6.25 침략에는 풀수 없는 수수께끼가 10개가 있다. 10대 미스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죠, 그동안에. 그 중에 하나가 6.25 전야에 비상경계를 해제버려요. 바로 24일, 6월, 1950년 6월 24일 자정을 기해서 38선 전역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기 때문에 비상을 걸어 나섰는데 이유도 밝히지 않고 24일 자정을 기해서 비상경계 해제. 그리고 장병들. 외박. 그러니까 토요일 자정에 비상경계 해제. 주말이니까 장병들 절반씩 전부 휴가 가라. 절반씩 반반 나눠서 휴가 가라. 이것이 최대의 미스터리로 꼽히죠. 그래놓고 일요일 새벽 4시에 전면 남침이 터지죠.
누가 이랬을까요? 성시백이자군요. 이게 성시백의 마지막 성공작이라는 겁니다. 군대 고급 장교들, 장성들, 지휘관급. 이거를 다 밝혀야 되는데, 성시백이가 너무 일찍 매국노당을 근멸, 신문치면 침묵입니다. 북로당 남반부 정치위원 총검거 공작금만 3만 8천 불, 하나도 1억 만 원, 아지트가 서울만 20개, 검거 인원이 1차 검거 인원이 112명. 이게 6.25 한달 전인 5월 15일 검거됐어요. 그리고 6.25가 터지고, 철수 전에 6월 27일 성시백이 총살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탈출하고 월북하고 서울로 내려온 김일성이 제일 먼저 서두른 것이 성시백 동지 시체라도 찾아라. 성시백을 만나기로 했는데 죽었다. 그죠? 앞에서 죽었으니까 시체라도 찾아라. 못 찾았어요. 찾다 못 찾고 결국 평양 근교에 있는 애국열사릉, 여기 사진 보이죠? 예. 비석에 성시백 동지, 남조선 혁명가, 1905년생인데, 1950년에 6월 27일 죽었어요. 몇 년 살았습니까? 만 45년 살았어요. 젊었구나. 참, 대단한 거물, 간첩이야. 공작군이죠. 간첩이라는 말로 부족해요. 북한이 그랬어요. 성시백 동지는 소련의 유명한 간첩, 세계사를 바꿔놓은 유명한 간첩, 리하르트 조르게, 조르게는 저리 가라. 그 뺨치는 영웅이다. 북한이 그랬어요. 북한이야, 자기 간첩이니까 지켜올리겠지만, 이6.25 전야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농락한 그야말로 희대의 스파이, 세계적인 스파이죠. 김일성은 그래서 아끼고 아꼈던 신복을 잃고 살아서도 성시백의 가족들하고 완전히 형제처럼 김일성의 와이프 김정숙이 성시백에 오면은 직접 자기가 틀먹이고 그 막내 아들이 서울에서 이 공작 활동 중에 태어났는데 48년에 김일성한테 우리 아들 이름 좀 줘달라고 성시백이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이름을 자립이라고 지어줬어. 자립. 스스로 자자 설립자. 독립을 위해서, 통일 독립을 위해서, 공화국, 공산주의, 인민공화국 통일을 위해서 애쓴 동지의 아들이니까, 독립이나 자립이나,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성자리라는 사람이 김일성 대학 총장이 돼요. 그리고 이어서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2003년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 기억나시죠? 예. 이 유니버시아드를 참관하러 왔어요. 사실 막내 아들 성자입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출범 직후군요. 2003년 8월에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대구에서 일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방과 동시에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 페닌슐라 남반부를 한 손에 쥐고 흔들다시피 동해 반쪽, 서해 반쪽,
변장의 마술사. 미국을 가지고 놀고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았던 유명한 그야말로 어둠 속에 암흑 속에 마왕과 같은 이자 형식의 그 임시정부의 애국자 최고의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인 백범 선생까지 망쳐놓은 악마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전에 북한을 탈출한 황장엽 그 사람이 말했죠. 대한민국에 북한 간첩이 최소한 5만 명 이상이다. 그럼 성실하게 5만 명 클래스가 다르겠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중국한테 모든 거다 하라는 대로 들어주고 그런 거 보면은 성시백보다 월등 단수가 높은 그레이드가 높은 성시백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해방 직후보다 더욱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아, 주에 예,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예. 계십시오. 참,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해방전국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그 한국 현대사에서 해방 이후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성시백이라는 그런 슈퍼 울트라 간첩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간첩의 활동상을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란 체제를 뒤엎기 위해서 좌익들은 집요하게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간첩 같은 것을 잡지도 않고 잡을 의지도 없기 때문에 정부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그런 제2의, 제3의 성시백과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참 어떤 사람들은 괜한 우려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한국의 현대사는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체제를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든데 요즘 보면 이렇게 참 좌익들의 그런 집요한 공세 앞에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져 내려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임복일 회장님처럼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니까 많은 분들이 듣지 않지만 이런 방송을 또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 어렵게 당시에 오제도 검사 같은 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웃음이 나오는 거가 예. 이런 역사적 그런 사실 앞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겠습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약점을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또 자발적으로 북한에 부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사회죠. 체제 전쟁을 통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좌익의 뿌리가 이렇게 깊은 나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절대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은 당대는 물론이고 후손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데 그런 그렇게 아주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또 좌익의 뿌리가 참 깊고 깊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또 그동안 다뤘던 이승만 선생의 가운데서도 아주 이 흥미진진한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방송 보시고 또 검색도 하셔가지고 성시백이란 활동, 뭐또 김구 선생의 북한을 넘어간 계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해방정국하고 이렇게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이렇게 비슷할까? 그런 한탄을 오늘 임보길 회장님이 좀더 아주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